정수기나 급수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물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샤오미 급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나긴 나요. 물이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서 이 정도 소리는 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 소리마저도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물줄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속도를 떨어뜨리면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좀덜 나겠죠. 따라서 이렇게 물소리가 좀 시끄럽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싶으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폰지 같은 것을 물이 나오는 입구에다 살짝 대주든가, 필터 부분에 물이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빨대를 끼워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원 버튼을 한번 가볍게 누르면은 빨간 불과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물이, 전원 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불과 주황색 불이 한 번씩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나오는 세기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전원 버튼 옆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표시고요. 고양이들이 물을 먹으면 이게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물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보충한다기보다는 그냥 통째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물을 적게 먹는 경우 이불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만큼 물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 불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때그때 물을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불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갈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물이 차 있을 때 모터 두지야. 두지야. 전원이 공급이 되면 그 전원이 이 하얀 전선을 타고 모터로 들어가서 모터를 구동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모터가 돌면서 바닥에 있던 물을 위로 올려보내고, 위로 올라온 물은 이렇게 움푹 패여진 이 공간에 어느 정도 고여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은 이 필터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온 물은 다시 모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급수기 또는 정수기를 선택할 때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청소하고 관리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물때가 끼기 마련인데, 구조가 복잡한 것들은 이 물때를 제거하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샤오미 급수기는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서 그냥 뭐 설거지 하듯이 그냥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때가 끼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 필터로 가기 전에 요 부분에 물때가 낄수 있어요. 지금 이 보시는 이 필터는 안에 그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의 정수가 되고 있는 건데, 정수가 된 물들은, 밑으로 떨어진 물들은 물때가 끼지 않는 걸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필터를 거치기 전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물들, 거기에서는 물때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 다 분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따로, 필터가 거치되는 이 부분을 따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모터도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뚜껑, 이 뚜껑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필터 덕분에 이 모터까지는 이렇게 물때가 거의 안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아주 마음에 들고, 기존에 쓰던 급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 기능이 없는 것들은 물때가 모터에도 꼈기 때문에 모터도 따로 이렇게 분해해서 청소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샤오미 급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거나 물을 갈아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나사 4개가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4개를 풀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 나사를 풀을 일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선 두 가닥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터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선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품인데 이게 뭐냐면 자석이에요. 자석이 왜 들어있냐면은 지금 여기 수조 이 안에도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자가 정확하게 딱 접촉이 될 수 있게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도록 자석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여기가 따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틈새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가 이 안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지금 이거는 열어봤을 때 이 안에 이제 습기가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를 할 때는 이 부품을 먼저 들어서 수조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런 식으로 들면은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 틈새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쪽이 위로 향하게, 위로 향하게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여기로 물이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여기에 물기가 살짝 묻었다 싶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휴지나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청소가 끝났으면은 수조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여기 맥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요 선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서 혹시라도 여기 물기가 닿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넣었을 때 얘가 좀 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단자가 제대로 접촉이 안 돼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제대로 접촉이 됐는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빨간 불과 주황 불이 들어와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전원 버튼 오른쪽에는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램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필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필터 교환 주기를 표시해주는 불이에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 기계 자체에 필터의 수명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저 필터를 교환 주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갈아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필터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물때가 끼지 않도록 이렇게 정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시다가 물때가 좀 많이 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제 필터를 갈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놓으실 때 바닥에 이렇게 헝겊이나 천을 깔아 주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제 고양이들이 물을 먹을 때 물 먹는 습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 고양이들은 뭐 이쪽에서 물을 이쪽을 향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튀어요. 이쪽 바깥으로 튀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호기심 보이고 물 갖고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고양이들은 물 갖고 장난치면 물이 약간 사방으로 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천을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급수기의 구조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고양이들이 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 베베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